득점 앞으로 황경기 선수입니다. 네. 황경기 빠르네요. 지금은 완벽했네요. 네, 완벽한 세트플레이가 나왔죠. 아가미지의 서브 범으로 버팁니다. 직접 강타 넘어가지 못한 볼 다시 한번 때립니다. 득점 앞으로 황경기 선수입니다. 네. 황경기 빠르네요. 빠릅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2단 연결된 거를 바로 우재욱이 연결해 준 것도 상당히 중요했고요. 황경기 선수의 공격인데 자, 이 볼을 뭐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한 곱이 넘긴 시영철 감독의 표정이에요. 아마 이제 가운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. 낙엽 쪽으로 좋습니다. 왼쪽. 황경기 선수가 입단 첫 해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면 앞으로 충분히 더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 같아요. 아, 물론이죠. 선제도 노재욱. 지금은 완벽했네요. 네, 완벽한 세트플레이가 나왔죠. 그러니까 확실한 리시버 이후에 나온 이 패턴이기 때문에요. 끝까지 조금씩 따라주는 상황이죠. 10대6. 좋아요. 흥민. 한 자리 잘 돌렸죠. 자, 지금 60%가 넘고요. 12득점이거든요. 네. 많은 리시브를 전담을 하면서도 이 정도의 득점력을 보인다면은 황경민의 존재 가치, 값어치는 계속 더 올라갈 거예요. 점수 3대2입니다.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. 어렵게 리시브가 됐습니다. 시선공! 브라카웃 밀어내고는 황경민. 그래요. 2억원 쪽의 공략은 필수입니다. 황경민이 본인의 최다 득점이 한 경기 14득점인데요. 네.